합니다. 아, 그런 건 진작에 진작에 하고 와야지. 이 아가씨가 장난 안 하냐. 출근 닫고 출발하려고 그래. 아니 왜 이쁘게 생겨가지고. 야, 그 세 명이서 코트를 공동 구매했나? 내 본인 친구예요. 아니 왜 그렇게 이쁘게 입고 여자 야 친구 싸등이 왜 때리냐고. 괜찮아요 우리 깜짝 코트? 때리지 마. 때릴 거면 만나지 말든가. 그 우리 여학생 엉덩이 좀 뒤로 놓고 똑바로 너네 잘 타는 거 아는데 니들이 그럼 아저씨가 거기가 튀기기가 싫어. 그럼 너들 뿐만 아니라 니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재미없어. 너네 자주 오는 거 아는데 그렇게 불량하게 잡으면 아저씨 혹시라도 너 같이 가면 안 튀긴다고 안경 너 아닌 척하지 말고. 거기 내 아가씨 친구예요. 몇 살이? 거기 내고 20, 아니 나이? 야 그거 합치 100살이네. 한 10만원 또 왜 먹고 왔어 다? 어? 그 머리 묶고 나가씨 머리 봐봐요. 이 사물 놀이표야? 딩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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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니 진짜 뭐 옷 입은 건 어디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 같은데 그냥 아니 대학생들 끝 아니죠? 25시면 졸업했겠지. 어, 학교 동창들이에요? 그럼 직장들이요? 무슨 병원인가? 그지? 왠지 새동양 냄새가 났어요. 어? 변태들. 간호사 변태. 처음 보는 남자한테 바지 내리고 누우세요. 아 병원 언니들이구나. 아 일로 좀 와요. 넓게 앉아요. 뭐 머리 묶고 나가시고 왼쪽으로 와요. 지금 아니 처음에 올라왔을 때 머리가 되게 달아있는데 어떡하죠. 이거 몇 번 쳤더니 지금 머리가 사극에 나오는 대역죄인이 됐어 지금. 기운 때문에 뭐야 저 멸박하다. 이야 진짜 되게 잘 어울리는 한상의 쭈꾸미 같은데. 쭈꾸미 복 쭈꾸미 지금. 어 우리 베이색 다쳐요. 뒤에 보면 얼굴 다쳐요. 앞에 봐야 돼요. 저쪽은 좀 봐줘야겠다. 저쪽도 못하는지 아니지. 아, 나 이 담요로 그게 가리면 그게 가려질 것 같지? 어? 진짜 아저씨가 이거 맘먹고 이따 이거 그냥 몇 번 딱딱딱 치면 담요가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? 내려가지. 어? 아저씨가 여기서 20년 동안 빤스만 800만 장 본 사람이야. 좀 치마 입고 타지마. 옆에 남자친구 아니야? 아니 도대체 사랑하는 야, 자기 여자친구를 치마 입혀서 이걸 왜 통해?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냥? 당신 여자친구 때문에 밑에 있는 아저씨들이 집에 안 간다고. 그 옆에 커플 봐봐 얼마나 귀여워. 야, 난 처음에 슈퍼마리오인 줄 알았는데. 아, 나 이 한상의 쭈꾸미 커플이야. 거기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? 우리 쭈꾸미 커플. 아, 4달. 좋을 때가 짜증나. 우리 연속으로 기침을 보여줬던 그 아가씨. 어? 또 그 옆에 왜 이래? 질문이 있으면 얘기해. 손들지 말고. 뭐가 궁금해서 그렇게 한번 선생님 차요. 선생님 차요. 뭐가 궁금해서 그렇게 자꾸 왼손을 들어요. 잠깐 저 두 아가씨 아까 탔던 그 아가씨들 아니야? 22살이라 그랬나? 3살이라 그랬나? 아까 안 탔었어요? 처음 타는 거예요? 확실해? 아니지. 어디서 뻥을 쳤어요? 어디서? 야 이게 임자 있는 남자한테 꼬리를 쳐? 옆에 있는 아가씨가 지금 질문도 많은 아가씨인데 그 왼손을 왜 들고 있어? 당신 때리려고 지금 왼손 들고 있는 거야. 오빠 오빠 너 일로와. 랭크 대감장생. 너 아까 아저씨 보고 웃었지? 야! 야 저 친구 머리를 왜 잡았대? 야! 너 때문에 친구 전설의 고향 됐잖아. 이번에 락의 세계로 인도하지. 가자 헤드뱅이.
이야, 이 아가씨 샴푸 광고 모델이 또 되겠네. 머리집 좀 어떻게 좀 해주고 아마 아주 머리 자 빨리 묶어요. 빨리 묶어 빨리. 시간 없어. 됐어요? 좀 일로 와요. 우리 간호사님들 옆에 애들 밀지 말고 진짜 왜 이렇게 민폐를 끼쳐오냐 아주. 빨리 와요. 왼쪽으로 그냥 옷이 있어. 체험이 있어. 뭐 옷만 항공정비 입고 그냥 항공을 한 것처럼 입고 그냥. 병원이 인천에 있는 거예요? 인천 어디? 그냥 얘기할래요? 굴리면서 얘기할까요? 얘기 안 해? 알았어. 내 치마라 봐주려고 그래. 얘기 안 해요? 성녀 먹어. 아, 성녀. 어? 아, 가톨릭 배워. 성공. 그것도 두 군데 있잖아요. 저 연수동하고 부평 쪽에. 그죠? 아, 나도 저렇게 아가씨 많은 회사에서 좀 일 좀 한번 해봤어. 소원이 없겠네. 우리 직원이 39명이거든요. 여직원 딱 한 명이 있어요. 저 매표소 아줌마. 야, 20년 동안 저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. 얼굴을 못 봤어. 자, 좀 쉴게요. 뭐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 많지도 않으니까 식사 시간이네. 어깨 한 번씩 돌리시고 손 시려우신 분들 손 좀 비비세요. 또 뭐 어디 이에 붙이 나가나요 이러고 있어요. 몇 학년이야? 중학생이야? 아이 귀여워. 우리 큰어머니 닮았어. 너 웃지 말라고요. 흑감장생 웃지 마. 웃지 말라고 아저씨가 웃겨. 어? 저기 죄송한데 밑에 구경하시는 분들 부탁 하나만 드려도 돼요? 안 타시는 분들 이제 그냥 가시면 안 돼요? 아니 무슨 극장도 아니고 다 앉아서 구경만 하시는 그냥. 혹시 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타시는 분들 계세요? 예, 손들지 마시고 업장 밖으로 좀 나가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네 분이 다 동갑이고 이런 거? 하긴 그 성모병원 같으면 직원이 꽤 많겠네요. 몇백 명 되죠? 간호사랑 다 선생님들 다 합치면 그죠? 아니 다 이렇게 베이스색으로 컨셉을 잡았으면 깜장사예요. 자기도 그 정도 맞춰서 좀 가져야지. 뭐 자기 혼자 수간호사야? 저기 혹시 그 병원 언니들 옆에 여학생 너 혼자 탄 거야? 너 왜 벌 쓰고 있어? 그 엉덩이를 뒤로 붙이고 넓게 잡아야지. 아유 머리에 반짝이 또 누가 붙였고 엄마가 붙여줬어? 그럼 친구 엄마가? 친구 엄마가 엄마보다 널 사랑하나 보다. 어디서 왔어? 어? 인천이야? 그럼 이 외국 사람이에요? 크게 지역이 어디야? 뭐 경기도. 그래 경기도. 그렇게 얘기해. 그냥 너 북석동 알아? 모르지. 북석동이 월미도야. 아니 경기도 또 워낙 넓으니까 뭐 안양, 안산, 안성, 화성, 수원 또 뭐 있지? 남양주, 구리, 양평. 어, 돌아갈 때 어지러우면 하늘 보세요. 그래야 조금 더 어지럽습니다. 아, 나 저 쭈꾸미 커플 일로 와. 이리 와, 쭈꾸미 커플이냐. 아, 나 저 간호사 아가씨들 진짜 치마랑 튀길 수도 없고 미치겠네, 진짜 아주 그냥. 아, 바지 입고 와요. 자, 괴롭히고 싶은데 치마라 생긴 거 어쩔 수 없이 난내기로 보여줘. 야, 요 두 번째 깜장 코트. 그 고급 기술을 어떻게 알았지? 그게 바로 유명한 사랑의 안전벨트인데. 어? 우리 직원들 아니면 모르는데 이거 딴 여자랑 이거 지금 타봤다는데 이거.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이거 탄 적 있어요? 없죠? 저 총각은 딴 여자랑 이거 100% 타봤어요. 네? 지금 남자친구가 그 손으로 아가씨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죠? 아니에요.
남자친구는 지금 팔 뒤꿈치에 감촉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. 감촉이 잘 알아? 선물. 감촉, 감촉, 감촉. 우리 귀여운 쭈꾸미 커플. 여자친구 좀 잡아줘. 그렇게 귀엽게 맞춰입고 오면 뭐해. 여자친구를 안 잡아주는데. 에? 다리는 왜 이렇게 들고, 어머? 야! 베이지색 코트! 다리, 오른발샷? 이리와, 선생님! 무회전 프리킥! 죽이나! 그 베이지색 코트 아가씨 몇 살이에요? 어? 기어처럼 죽는 나이요. 옆에 남자친구? 남자친구 몇 살이에요? 21살. 운동선수예요? 그지? 딱 보니까 나 운동선수 아니야. 뭐예요? 육상. 오, 바닷가에서 나 잡아봐라 그럼 절대 못 잡는다는 육상선수. 이 남자들이 운동하는 게 괜찮은데 운동하는 여자는 만나면 안 돼. 진짜 형이 배구 선수랑 만나봤거든. 우리 헤어져서 싸대기 맞았는데 울었어 진짜. 아 나랑 얘기해. 23 나랑 얘기해. 너네 둘이 얘기할 거면 커피숍 가라고. 커피숍 아까 안 왔다고 뻥이나 치고 그냥. 23이라 그랬었지? 22 코너에 처음에 맞췄네 내가. 근데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냥. 어디서 왔다 그랬죠? 어디서 왔냐고. 어디서. 서울은 무슨 서울이 얼굴이 충남 당진에서 왔고. 물어보면 다 서울 강남산대 그냥. 뻥치지 마고 서울이 얼굴이 시골인데. 대학생? 직장인? 뭐야 다 끄떡이 입은 거야. 직장인? 대학생? 직장인? 다음부터 놀이동산은 22살이면 이제 남자랑 오는 거예요. 왼쪽에 안 부러워요 여기? 어? 부럽지? 아니 남자가 있어야 보내주든지 한테 남자가 없어. 봐봐 여기 중딩 중딩 초딩 간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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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딩 중딩 커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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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둘 없잖아. 아니 원래 이 시간에는 보통 이렇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와가지고 막 진짜 굴려가지고 아가씨들 옆에 앉혀주고 우리는 잘 돼가지고 좀 커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 월미도 죄다 커플들밖에 없어. 짜증나게 진짜. 그 커플 아니 뭐 아가씨가 생긴래요. 얼굴 보니까 거부할 권리도 없구만. 남자 잘생겼구만. 키도 크고. 몇 살이에요 남자분? 몇 살이에요? 28 여자분? 22 둘이 왔죠?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. 성경책도 안 봤어?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오빠 믿으면 집에 못 간다고. 둘이 잘해봐요. 잘 어울리네. 남자분 여자친구 없죠? 여자분 남자친구 없죠? 그래 쟤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단둘이 놀이동산 왔겠지 주말에 그냥 아주. 아주 혹시라도 둘이 똑같은 옷 입고 내일 내 눈에 띄기만 했냐. 둘 다 저 바이킹에 묶어놓고 돌려버릴 테니까. 남은 바퀴로 또 아 나 저 오른발 슛이 오른발 슛. 어 이번에 왼발 슛이야? 어 왼발 슛. 어 저 아가씨 완전 스펙타클한데. 아 나 이 치마 아가씨들 때문에 미치겠네. 이 치마 올라가서 빨리 내려요 불꺼 줄게. 아 치마 입고 타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구나. 치마 입고 타는 방법. 치마를 입었을 때 치마를 다 내려입고 허벅지 사이에 치마 여분을 딱 집어넣고 물을 묻히고 다리가 벌어지게 발목을 꼰 다음에 양팔을 벌려 뒤에잡고 등받이 등을 딱 벌고 고개 무숙이면 돼요. 오케이? 난 다 얘기해줬어. 솔직히 제일 쉬운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손을 뒤에 다 잡으면 다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? 들리죠? 그럼 치마가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힘센 손 한 손만 뒤를 꼭 잡고 한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쭉 펴봐요. 쫙 펴야 돼. 쫙. 그래 딱 뒤집어가지고 네, 그걸로 얼굴을 가리는 거야. 그 누가 누구지 본다.
튀겨도 돼요? 하지 마. 진짜 하지 마. 진짜? 알았어, 안 해. 하지 말라며. 야, 바이킹. 너도 하지 마. 내가 이 회사 대표거든. 바꾸고 가. 해요, 하지 마요. 해요? 감사합니다. 나는 뭘, 옆에 초딩 뒤에 잡아지는 너 때문에 지금 엄청난 타이밍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저 밑에 있는 아저씨들 되게 초조해하고 계신데 지금. 미안한데 초딩 너 잠깐만 저쪽으로 내려갈래? 잠깐만 저기 앉을래? 저 파란색 오빠 옆에? 네가 거기 있으면 아저씨가 거기를 못 튀겨. 너 진짜 외국 사람이니?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데 너 일부러 지금 외국인인 척하는 거지? 저쪽으로 잠깐만 내려가 있어. 아무래도 너 날아갈 것 같아서 그래. 아저씨가 안 튀겨. 걱정하지 마. 창피하니까 불 꺼줄게. 잠깐만 거기 있어. 아저씨가 이런 애들 금방 죽여버릴게. 그래, 네가 거기 있어야 아저씨가 여기 마음 놓고 튀길 거 아니야. 야, 저 봐봐. 지금 밑에 있는 아저씨들 저 초조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 맞아? 우리 초딩 고마워. 말도 잘 듣고 이뻐. 근데 너 왜 이렇게 노래기를 힘들게 타? 왜 자꾸 아저씨 나쁜 사람 만들어? 네가 그렇게 타면 아저씨가 남들이 봤을 때 너를 지금 학대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? 몇 학년이야? 5학년? 12살인데 지금 해 떨어졌는데 집에 가야지. 그리고 12살은 이거 타는 거 아니야? 저 오른쪽에 저 돌아가는 나비 보이지? 제가 정말 무섭다. 저게 월미도 제일 무서운 거야. 얼마나 무서우면 한 달에 10명도 안 타. 아, 나의 사랑의 안전벨트를 이걸 그냥 아주 그냥. 거기 상인지 얼마나 됐어요? 2년? 2년? 어우, 오래 만났네. 그 정도 만났습니다. 우리 맥크테 있는 초가. 아니, 여자친구를 잡아줘요. 왜? 그 겨드랑이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. 웃지 마, 22살. 그렇게 이쁘게 웃으면 뭐해. 봐줄 남자가 없는데. 다음엔 꼭 남자랑 와요. 알았지? 아까 혹시 오빠가 하는 얘기 들었어? 남자는 어떤 남자 만나야 된다고? 어? 남자는 외모, 키, 뭐 얼굴 이런 거 절대 보지 마. 알았지? 남자는 그냥 무조건 돈만 있으면 돼. 돈 많은 남자를 만나라고. 알았죠? 어떤 남자가 돈이 많아요? 저 오른쪽에 봐봐. 저 8억짜리 혼자 타고 있는 애 보이지? 저 만세하면서 저런 남자를 꼬시란 말이야. 알았지? 아가씨 돈이 없으니까 지금 17일반에서 이거 한 대 빌렸지만 쟤 8억짜리를 혼자 빌렸잖아 지금. 고생들 하셨어요.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저희 마이랜드에서 함께 하시고 이제 청년합니다. 짧은 만남짜리 타지만 마지막 라스트 마지막 이별. 우리 간호사들 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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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내려 빨리빨리빨리. 아, 미치겠네 저 아가씨들. 야, 야. 봐봐요 지금 밑에 갑자기 남자들이 되게 많아졌어. 분명히 10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저 구경하는 사람 3분의 1도 안 됐거든. 고마워요 우리 아가씨들. 먹고 사는 데 도움 줘서. 앞으로 치료는 꼭 성모병원 가서 받아야지. 다 같은 과예요? 무슨 과? 어? 수술실? 아, 수술실. 아, 그럼 못 보겠구나. 죽을 때나 돼야 보겠구나. 아, 잘해야지, 괜히. 또 나중에 또 수술실 갔는데 얼굴 알아보고서 또 영원히 목욕되게 수면 마취한다. 아이고 우리 초딩아, 밑에 거 잡아고 위에 거 잡으면 너 아저씨가 너 벌 세운 거 같단 말이야. 어?
여자친구를. 아니 도대체 오늘 몇 번째 타는 거예요? 몇 번째예요? 몇 번 탔어요 오늘? 어? 여덟 번? 오늘만 여덟 번 탔어? 아, 이 돈이 얼마나. 아니 이 커플이 나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왔거든요. 내 첫 타임에 탄 사람들인데 아직도 타고 있길래 지금 몇 번 타냐고 물어본 거야. 꼭 결혼해요. 진짜 잘 어울려. 진짜 서로 얼굴이 서로 미칠 게 1도 없어 지금. 마지막이니까. 어, 아니 여기 자주색 코트기 아가씨 지금 입고 있는 레깅스예요? 어, 나 또 정장 코트에 레깅스는 또 처음이라. 자, 타느냐고 수고들했어요. 우리 쭈꾸미 커플도 오래오래 행복하고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는 하이라이트 손흥민 왼발샷! 왜 안에 왼발샷! 무회전 프리킥! 이리와 22살 그리고 우리 중3 외로울 때 또 바닥 닦는 게 최고지. 이리와. 야, 너 그 남자 찐쩍대지 말라니까. 그 남자 옆에 여자친구 있다고 몇 번 얘기해. 22살 이리와. 어, 야, 그냥 가서 꼬셔. 둘이 안 사귄대. 어머, 어머, 아저씨. 아이, 남자가 있어야 병원 보내줄 텐데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가긴 어딜 가.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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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야, 김간호사. 응급환자야. 참 빨리 잡아줘, 김간호사. 응급환자 왔어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들 했습니다. 내리실 때 반대쪽이에요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여기 기다리는 아가씨 저기요. 손, 손.